경제 톡톡입니다. 결혼 시즌을 앞두고 명품 업계가 대표적인 예물 품목인 가방과 보석 등의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품 브랜드는 지난 1월 초 가방 가격을 26%나 인상한 데 이어서 2월에 두 번, 그리고 지난 23일까지 올해만 총 네 번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혼수초를 앞두고 계속된 가격 부담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부담이 매우 큽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나씩 좀 드리려고 했어요. 해외여행도 못 가는 게 사실이고 돈이 어쨌든 많기는 해가지고 좋은 걸 해드리면 좋겠다. 똑같은 제품인데 앞자리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야근야근 오르기는 되게 많이 올랐구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어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인텔은 또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22조 원을 투자해 공장 두 곳을 건설할 것이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인텔이 반도체 설계와 생산 기술을 발전시켜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1, 2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물론 총수 부재 상황인 삼성전자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은 보험과 대출성 상품,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또 계약 과정에 금융사의 규제 위반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계약 체결 5년 안에 청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